조남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 11월 25일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인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인천 권역 심리혈관센터로 지정이 됐다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들은 참 대단히 기뻤고요. 한 10여 개월 동안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 있는 이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고, 인천 지역이 특히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원 밖에서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그런 율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낮으면 높은, 그 율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백령도를 비롯해서 섬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이 심뇌혈관 질환에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을 지켜서 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병원하고 그분들의 질환을 즉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우리가 텔레메디신을 통해서 그분들을 직접 현장과 컨택을 해서 그 환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키워나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상당히 어렵고 또 지인아대병원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 병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인천 권역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들이 이 병원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되기까지 지방에 있는 이미 먼저 선정된 심혈관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들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또 배웠고 배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함께 노력해서 인천 시민들이 적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약 2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암 다음에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박승림 원산센터가 소위 말하는 질병의 1차 예방과 복지와 또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교형 전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특히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티컬 피어리드, 지금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적절한 시간을 지켜서 초기 치료 얼마나 잘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지적 특성을 조금 분석을 했고요. 또한 이제 치 사업이 대의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 접한 게 있어 이제 그 병원 내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다른 센터들의 그 벤치마킹과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질환의 현황은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했었죠.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